떨어질 때 잡아서 올라가고 여기서 매도하고 일단 매도 됐으니까 요거는 좀 챙기고 가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하부경제 TV입니다. 이번에 같이 볼 종목은 LG에너지 솔루션이고요. 네,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주가가 플러스 1.25%고요. 코스피가 또 한번 반등턴이 나왔습니다. 어제는 음봉캔들 형태의 반등이라고 하면은 오늘은 정말 모처럼 8거래일만이죠? 9거래일만에 빨간색 형태의 양봉캔들. 이 양봉캔들이라고 하는 건 시가보다 종가가 더 높이 올라갔다는 거. 예, 이렇게 구분하시면 심플하죠? 최근에는 계속적으로 시가보다 종가가 밀리는, 결국 시가가 떠도 시가의 상승분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빠진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동시효과 때 반영이 되는 거를 제외한다고 하면은, 그렇죠? LG엔솔은 오늘 또 한번 시가에다가 종가를 맞춰놓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가격 구간 자체로 볼 때는 57만원 언저리에다가 딱 맞춰놓고 끝냈기 때문에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제 오늘 좀 그 LG엔솔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LG엔솔이 5턴에 반등 구간을 명확하게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요 지수 흐름을 잠깐 볼게요. 이 앞구간에 코스피 지수가 막 이렇게 올라올 때는 명확하게 지수를 끌고 올라오는 종목이 LG엔솔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LG엔솔이 올라올 때 삼전이나 뭐 SK하이닉스나 이런 반도체 대장주들이 도와주면은 양봉이 세게 나왔거든요. 코스피의 흐름이. 근데 오늘은 코스피가 이제 오전에는 좀 비리비리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쵸? 이게 오늘 코스피 시장이거든요. 근데 오후턴에는 외국인이랑 기관이 이제 양매수턴을 잡아주면서, 오전턴에는 양매수가 아니었습니다. 기관이 매도하고 뭐 외국인이 매수하고 또 외국인이 매수하면은 기관이 매도하고 이런 엇갈리는 포지션이 나오다가 오후턴에 돼가지고 이제 흐름을 맞춰줬단 말이죠. 양매수로.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LG엔솔이 딱히 주가가 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쵸? 대신에 오늘 이제 오후턴에 삼전이랑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종목들로 지수를 좀 끌어올려줬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이제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LG엔솔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아도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포지션을 오늘 한번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렇다고 뭐 LG엔솔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건 아니에요. 오늘 그 저희가 계속적으로 봐왔던 연기금의 매도가 오늘 딱 멈추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금투 매수한 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기관의 매도량이 확 줄었죠. 물론 이게 오늘의 한정된 그런 움직임일지 아니면은 내일도 한번 이런 액션들을 보여줄지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오늘의 요 수급 데이터만 보면은 외국인의 매수는 조금 늘어났고 기관의 매도가 확 줄었다. 결국 이러한 수급의 형태는 변한 부분이 없습니다. 개인 매도 나오고 외국인 매수 나오고 이날도 똑같이 나왔죠. 그리고 기관 매도 나오고, 그리고 그 최근에는 기관의 매도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량으로 커버가 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물량이 넘어가면과 동시에 주가에 약세가 진행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한번 조금 개선이 되긴 했다. 요거를 좀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키는 이제는 좀 기관 쪽으로 넘어온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은 어쨌든 간에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외국인의 매수량을 완전하게 뒤엎어버리는 기관의 매도가 나온 게 최근에 주가 약세의 심플한 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매도량을 확 줄였다는 거, 이것이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아니면 다시 한번 매수로 강하게 또 전환이 된다거나, 제가 이 기관이 매도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거든요. 왜냐? 기관 애들도 차익 실현을 해야 되고 외국인들도 결국에는 이후에 뭐 차익 실현을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주식을 사는 목적은 비싸게 팔기 위함인데, 연기금들이 이제 최근에 그런 기관의 이 주체들이 최근에 그런 포지션을 한번 잡아줬다. 그래서 이 매도턴이 나오는 동안 조정을 얼마나 강한 폭으로 주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이 과거 때 한번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과거 영상에서. 근데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조정을 끝내준다 라고 하면은 57만원에서 한 번 정도는 매도를 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조정 구간 치고는 괜찮은 가격 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만약에 양봉을 뽑아준다 하면은 이거는 너무나 그냥 자연스러운 이 조정 이후에 반등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내일, 오늘 뭐 코스피가 물론
빨간불을 뽑아주긴 했지만 이 코스닥에 비해서 코스피는 아직 ECPI 발표 때 고점까지 갭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구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코스닥은 얼추 다 메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코스피의 강세가 조금 더 나와줘야 어느 정도 키 맞추기, 그러니까 지수의 위치 맞추기가 가능해지는데 그 맞추기 과정이 나올 때 LG엔솔로 돈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지 혹은 오늘 이 보여준 포지션을 당분간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유지할지 이런 것들이 아마 한 다음 주, 네, 다음 주의 메인 포인트, 그 다음에 LG엔솔에 있어서도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시장이 지수를 올려줄 때 더 이상 이제 LG엔솔의 힘을 뭐 당분간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LG엔솔은 좀 지지부진한 지루한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단 말이죠. 오늘처럼 그냥 보합의 형태. 만약에 LG엔솔 주가가 밀린다고 하면은 이때는 코스피 지수가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 정도로 다른 종목들로 강하게 지수를 끌어올려주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시장을 조금 조금씩 올릴지 아니면은 LG엔솔을 오늘 기관이 다 충분히 팔았다 어느 정도 소화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후에 기관 매수를 다시 한번 2차전지로 넣어주면서 양봉을 뽑아줄지. 근데 오늘 코스피 시장을 제외하고 본다고 하면은 2차전지 종목들이 다 반등타운이 연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업종에 대한 뭐 부정적인 견해를 너무 강하게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LNF나 뭐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애들은 이틀 연속으로 또 양봉이 나왔죠. 금방 저점 구간에서 바로 한번 양봉 두 개가 나와주면서 꽤나 이제 많은 폭의 그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LG엔솔도 최근에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후에 뭐 양봉 한 두 개 정도만 나와줘도 2% 3% 전에만 나와줘도 충분히 60만원 언저리까지는 금방 또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의 움직임이 중요하겠죠. 왜냐? 지금 도지형에 이러한 버티는 캔들 나오고 음봉 나왔다가 오늘 시가 띄운 자리에서 버텼단 말이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음봉이 56만원 라인으로 형성이 된다고 하면은 요거는 주가가 뭐 하락한다? 뭐 그것보다는 지루한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다. 요 얘기가 될 수가 있고 만약에 내일 조금이라도 양봉을 뽑아준다고 하면은 아 조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했구나 요런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외국인들 프로그램 매수 거의 베이스로 들어왔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끊기지 않는 한은 좀 버텨주는 흐름을 기대해봐도 될 것 같아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채널 추가하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추가하는 거 얼마 진짜 안 걸립니다. 진짜 몇 초 안 걸리는데 한 30초면은 추가하실 수 있고 추가하셔가지고 주도주 오늘은 아마 그 정치 테마 관련주들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오전턴에 또 상승이 나왔거든요. 아마 지금 받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매매하셔가지고 수익 보시는 분들이 중간중간에 메시지도 보내주시는데 많이 이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진짜 하루 종일 뉴스를 여러 명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이러한 정보 같은 거에 뭐 저희가 뭐 따로 뭐 어디서 정보를 얻는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뉴스 필터링도 많이 하고 모니터링도 많이 하니까 어떤 이슈들이 지금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 위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 종목을 받아도 언제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고 가격도 잘 모르겠고 혹은 조금 더 편하게 한번 매매해보고 싶다 하시면 채널 추가하신 다음에 메시지 남겨주셔가지고 무료 추천 종목 요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지금 뭐 LG엔솔은 그냥 심플하게 조정의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럴 때에는 아 그래 뭐 LG엔솔 조정 받는 동안 내가 뭐 다른 매매 해도 되니까 다른 종목들로 단기적으로라도 수익 보면 되니까 그런 것들로 이 LG엔솔이 잠깐 하락폭 보여주는 거를 메꾸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또 LG엔솔 올라가면은 그 LG엔솔이 올라가는 타이밍에 대응을 하시면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허브경제TV 채널 추가하시고 메시지로 무료 추천 종목 요청 혹은 뭐 LG엔솔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채널 추가가 어렵다 하시면은 여기 댓글 이렇게 링크 저희가 달아놓고 있으니까 링크 누르시면은 바로 또 와지니까 편하게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